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아침을 보내셔야 할 텐데요. 더워서 힘들어졌죠? 밤에 너무나 더웠고 문 열어놔도 더워서 에어컨 키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전기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에어컨 마음대로 킬 수도 없고 참 걱정 많이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내는 에어컨 끄자 그러고 우리 애들은 에어컨 키자 그러고 하여튼 매일 밤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커멘터리 뉴스에서 좀 즐겁고 행복한 아침을 여는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불쾌하고 안타깝고 힘든 뉴스만 제가 전하게 돼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첫 번째 커멘터리 뉴스입니다. 내부 총질입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대 내무관에서 내무 총질하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마비가 되죠, 군대가. 대통령이 먼저 내부 총질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이준석 당대표가 마찬가지로 내부 총질을 했습니다. 물론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양두구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권선동의 내부 총질 문자가 여권 내부의 내부 총질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참 이 싸움 구경하는 건 우리가 좋습니다만은 즐기죠. 그러나 이 집권 여당에 싸우는 거 그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올까봐 상당히 걱정될 뿐입니다. 양두구육이라는 말 잘 아시죠? 고사성어인데요. 이 가게에서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요. 뒤로는 개고기 파는 거거든요. 아, 참 심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권선동 그 원내대표에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대통령에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일주일 전에 그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인지 뭔지 이제 기자들 답변할 때 그 이준석 당대표 징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측근 실세인 권성동 대표에게는 내부 총질 대표가 물러나니까 당이 잘 돌아갈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종편에 자주 나오는 그 누굽니까? 그 장성철 정치평론가. 우리 당은 망했네요 그랬어요 어제.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장성철 평론가님 아직 안 망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원 게시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권성동 아웃, 권성동 직무대행 사퇴를 해라. 그래서 막 탈당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의원들 조바조바합니다. 왜?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 지나면은 총선이 벌어집니다.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다 아웃되게 생겼어요. 총선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이 하늘이 부끄러워서 삿가 쓰고 다니는 김삿갓 같은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어느 중진 의원은 원내대표의 자충수다 김성동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동, 최측근, 핵심 아니에요, 핵심. 내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자. 이제 김성동 물러나라. 그런 얘기가 막 나오겠지, 오늘쯤에서요. 사태 수습해라. 내부 총질 사태 수습해라. 김성동 대표가 사과했죠. 자기가. 그 사과도 웃기는 사과예요. 사실상. 내부 총질이라고 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충성 나중에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국민의힘의 내부 총질 싸움 갈수록 번져갈 것 같습니다. 누가 수습할 사람이 없잖아요. 당에 원로가 있나요? 고문이 있나요? 저는 걱정되는 거는 그 피해가 지금 아주 위급한 시기인데 우리 국민에게 올까봐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멘터리 뉴스는요. 제가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를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취약한 정권이더라고요. 사실상 검찰과 사적 지인들로 이 핵심들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내부에서도 좀 나눠가져야 되거든요. 야당하고 나눠가져라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좀 나눠가져야 권력이 그래야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아는 사람, 검찰들이 딱 움켜쥐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만나도요, 이거 그 이력서를 한동훈 장관한테 줘야 되느냐? 그 사람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얘기 볼면서들이 나와요. 왜? 사라단체 인사가 있거든요. 이제 감사 이사장 이사 문장 많거든요. 이거 얘기할 데가 없어요. 나 좀 써달라고. 그들이 딱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층 내에서도 권력 내에서 굉장히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 또 희망이 없다. 조심성이 전혀 없는 모습이 진정 독재 정권으로 비칠까 걱정이다. 절망스럽다. 윤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이런 당원들의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꼭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럼 TK가 이런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고향인 TK가 아니다. TK 출신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은 검찰이거든요. 검찰 출신이에요. 근데 검찰이 우리나라인 거예요. 뭐 0.1%라도 됩니까? 검찰들, 특수부 출신 외에 다른 형사부나 공판부 출신들은 불만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특수부들이 다 요직에 들어가갖고 지지율은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전 세대에서, 전 지역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또 권력 내부 친구. 그래서 또 경찰 저항도 수습하고 있지 못하죠. 자, 이번 주말부터 시민단체에서 퇴진운동 집회를 갔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백은종 대표는 이미 이 퇴진운동에 들어가셨죠. 근데 이 백은종 대표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에서 퇴진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뭐 탄핵 얘기도 주로 나왔었고요. 국회의원들이. 참 심각하죠.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교체, 정치 보복만 외쳐서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그냥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밤새고 공부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국민과 소통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국가 비전도 안 보이죠. 능력도 잘 안 보이죠. 자질도 안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 달여 만에 나타나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실망스럽고 그리고 또 경제는 어려워지고 자,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 무슨 수가 있는지 누가 또 혜성같이 등장해야 되나요? 대통령이 있는데 장성철 보수 정치평론가 이해 갑니다. 망했다 그러는데 근데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장성철 평론가니 아직 마음 놓으십시오. 자, 세 번째 코멘트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뉴스는 우리 또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벌들 특혜주고 재벌 정권이라는 비난 받고 있으면서 또 있는 사람 정권을 그걸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이제 시행한 지 2년 됐는데 이제 안착되고 있어요. 전세 대란도 상당히 안착이 돼서 전세 문제도 많이 해결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임대차 보호법으로 안정되고 있는데 이거 손대겠다. TF를 만들었습니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TF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 이 계약갱신청구권 아마 시행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 해에 한해서, 첫 번째 한해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합니다. 이거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집주인이 나가, 빨리 나가.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애들 데리고, 어딜 나가요 도대체? 서울에서 집 구하기 힘든데 그 지방으로 경기도로 다 나가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을 한해에 한해서 선정했는데 이것을 손보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료 인상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했었는데요. 이것도 손보겠대요. 제한 없애겠대요. 그러면 계약할 때마다 1년마다 집주인이 이번에 안 돼. 더 올려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든지 그 돈을 만들든지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금이 엄청나요.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 이 문제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시행 2년 만에 최근에 전세시장은 안정화되는데 왜 손보려고 하는지. 우리나라 그 자가 보유율 아시죠? 40%가 넘게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도대체. 참 걱정이 됩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코멘트 뉴스 28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